올해로 8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북 청년 시리즈가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청년 미술가들의 창의적인 작품들을 장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전북 도림미술관에서는 3월 18일부터 전북 출신 청년 미술가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전북 청년 2022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청년 시리즈는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년째 맞이했으며 해마다 3명 내외를 선정해 신작 제작과 전시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미술계의 새로운 담론 형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미술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특정한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어떤 화면에서의 조형성이랄까, 그리고 내용에서는 어떤 서사를 담으려고 했고요. 올해 진행되는 전북 청년 2022는 미술 평론가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3명의 청년 작가, 서수인, 신영진, 윤미류를 전북 청년 미술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회화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조형적 언어와 특정 주제를 창의적으로 서술하는 등 집중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 청년 전시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전시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전시를 하는 것이 정말 청년 작가로서 좋은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이번 전시는 7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전라북도는 올해에도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신선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총 49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문화생활에 반가운 단비 같은 역할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